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시는 거였다면 애초에 두려움이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맞서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다. 툭하면 지각에 수업 시간에 뭔 사이나 보고 너 이럴 요구하고 때렸었냐? 이 새끼가 꿈도 없고 미래도 생각은 있냐? 어? 성산 아버님. 우리 성산이 그런 아이 아닙니다. 야구하기 전에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아니, 1등 못했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형편없는 아이 아니에요. 이제 16살이에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나이라고요. 아버지, 정말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그럼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지. 다님 말이 다 맞아.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산아,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성산이가 투수야. 그리고 아버지는 수비수. 근데 성산이가 지금 안타 좀 몇 개 맞고 홈런 딴 데 맞았어. 근데 괜찮아. 왜냐면은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다 막아내고 있어. 성산이 마운드에서 내려갈 때까지 아버지 절대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성산아, 우리 포기하지만 말자. 알았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아저씨 준서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잘난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게 뭔지 알아? 못난 놈이라도 잘난 것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나 여기 살아있다, 나보고 다른 못난 놈들 힘내라 이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잘난 거는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거는 네 할 나름이라. 만약 당신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뿐이다. 새로가,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딱 한 번이더라. 두 번은 아니야. 내가 9살 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고 지금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솔직히 반대하는 건 별로 안 무서워.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오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할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죽고 다시 하려면 테스트 같은 거 받아야 하는 거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 몸도 다 못 만들었는데. 어? 준비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 아, 그럼 뭐 무작정 들이밀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안 오더라고. 그냥 지금 시작하면서 채워. 아끼다 못 인다는 말 알지? 무작정 부족해도 들이밀어. 자기 가치는 자기가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하게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무감해지죠.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시는 거였다면 애초에 두려움이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맞서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꿈을 찾는 나빌레라의 성산이, 방황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준석이, 좌절하는 눈이 부시기의 혜자,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부모가 보입니다. 그들을 보다 보면 꼭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꼭 나갔습니다. 나의 쓸쓸함 같고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 같으며 나의 기쁨 같고 나의 고마움과 나의 해방과 나의 갑갑함 같습니다. 안아주고 싶은 건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가 때론 지친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그래서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한 책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를 소개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인용하여 작가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드라마의 대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듯 이 책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행복과 지혜를 전해주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